지난해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장의 수해 위험성을 보도한 이후 응급 복구가 진행됐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응급 복구 이후 공사장은 이렇다 할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수해를 입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걱정입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수해 피해가 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장에 대한 응급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빗물로 패어진 절개지는 흙으로 메워지고 굴러내려온 돌들은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응급 복구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천 덮개와 그물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찢어지거나 구멍이나 너덜너덜합니다. 절개지 곳곳에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크고 작은 돌들이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 때 무너진 축사는 그대로 방치돼 있고 개울에는 토사에 쓸려 내려온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전히 나뒹굴고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쌓아놓은 석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탈면에 간신히 걸쳐져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석축을 받치고 있던 흙이 패이면서 비탈면 아래로 쏟아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년 전 수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장마가 다가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응급 복구 이후 방치된 공사장 때문에 2년째 여름만 되면 집중호우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복구 공사 한 게 아니고 저거 임시방패으로 그냥 포장만 덮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포장이 다 찢어져 갖고 다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올 장마에도 또 무너지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걸 좀 어떻게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여기 석축이 다 쌓여진 게 시방 무너졌잖아요. 그거 내려오면서 여기가 확 밀리니까 저쪽에서 추석이라서 우리 여기도 다 나갔었어, 도로가. 그래가지고 그때 다 나오셔서 보시고 했어도 여적지적을 안 하고 있네. 그럼 마을 사람들은 항상 여름에 걱정하고 있죠. 박찬호 야구공원은 시행사와 협력업체 간 공사대금 갈등으로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리 감독을 맡은 동두천시는 민간 사업 부분이라 뒷짐만 지다 장마철이 돼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본공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유치권 때문에 그거는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지연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년에 해놓은 부분들, 훼손된 부분들은 다시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고 알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해를 막을 이렇다 할 근본 대책 없이 언발에 오줌 누듯 응급 복구만 진행되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언제 쏟아질지 모를 집중호우를 걱정하며 오늘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